신라 천년고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주국립공원 생태관광. 천년의 숲으로 떠나는 경주국립공원 여행은 김유신 장군묘가 있는 화랑지구에서 역사 속 화랑이 되어 다양한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진행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김유신 장군은 화랑 출신으로 삼국 통일에 일등 공신이죠. 이곳 김유신 장군묘에서 듣는 화랑의 활약과 신라의 삼국 통일 이야기는 더욱더 생생함을 더합니다. 멋진 화랑복을 입고 진짜 신라의 화랑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와! 다들 20년은 걷더니 젊어 보이시네요. 화랑의 기백을 온몸으로 느끼며 송화산으로 고고! 김유신의 길 트레킹 코스는 김유신 장군묘, 송화산 정상, 옥녀봉을 거쳐 화랑마을까지 총 약 4km입니다. 옥녀봉 정상에 오르니 경주 시내가 한눈에 보이네요. 산에 오르다 보니 곧 출출해지는데요. 경주 국립공원 친환경 도시락으로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겨보아요. 드디어 트레킹이 끝나고 화랑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화랑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여러 수련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한번 도전해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화랑마을의 전시관에서는 화랑의 역사를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역사 속 화랑이 있었다면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나라를 빛내고 있는 오늘날의 화랑도 있고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의 화랑도 있겠죠? 신라 화랑과 함께 천년의 숲으로 떠나보았던 여행 어떠셨나요? 자녀와 함께 화랑의 정신과 역사를 생생한 체험으로 느끼고 싶으신 분, 친구들과 함께 특별한 경주 여행의 추억을 남기고 싶으신 분 모두 환영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국립공원 예약 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을 하시거나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